네, 최근에 현대건설이 쿵하고 은봉으로 빠질 때첫 은봉에선 잡으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쭉 빠져가지고 싸게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자, 한번 현대건설 차트 보면요. 일단은 시장의 그 흐름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대형주다 보니까. 자, N자는 상승을 정확하게 가져다 주고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이전 고점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이제 5만 원 초반대까지는 당연히 밀릴 수 있을 것을 예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하락이 낙폭이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하락이 멈추면서 지수가 올라가면 얘 바닥은 5만 2천 원서부터 해서 5만 원 사이에서 바닥이 멈추고 바닥을 만들어 놓고 다시 재상승하면서 6만 원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거는 지수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여기에서 올라갈 때 여기에서 이쪽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2250까지 올라갔다가 또 빠져도 2200을 지지하고 있다가 2300으로 가고 2350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 흐름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끝낸 상태에서 현대건설은 재차 상승을 하면서 6만 원, 뭐 6만 5천 이쪽 올라가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건덕지, 증거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수급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종목들이 대표 주도주들, 업종의 대표주들이 살아나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가 미국 시장 폭락하거나 중국 시장 빠지게 되면 같이 빠지려고 지금 그런 흉내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건설의 그 흐름들은 일단은 반등은 여기서 나오긴 하겠지만 반등이 미약하고 다시 재차 빠지면서 저는 4만 원 쪽으로 봅니다. 오히려 4만 원이나 3만 5천 원까지 밀릴 거를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물린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뭐 10%도 안 물려 있죠? 그러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요. 비중을 줄이는 게 낫습니다. 비중을 줄여서 나중에 다시 4만 원 부근에 올때 다시 거기서부터 해서 분할 추가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안전하게 대응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